대부분은 요즘 아빠들은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얻을 수 있는 데도 많고 또 책을 통해서도 정보를 많이 얻으니까 대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알고 있지만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영국 옥스퍼드에서 연구를 했는데 1958년에 태어난 17,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니까 33년이 지난 후에 11,000명 정도가 남았어요. 한 6,000명 정도는 탈락되고 11,000명을 계속 진행했는데 아직까지도 연구는 계속 진행된단 말이에요. 근데 연구 목적은 인간의 성장 요인은 뭔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화하느냐가 목표로 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한 결론을 얻은 거는 뭐냐 하면 아빠와 어린 시절 관계가 좋았던 아기. 다른 말로는 아빠가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고 많이 놀아줬던 아기들은 나중에 학교 가면 대부분 교우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아빠한테서는 사회적인 경험을 대신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적지만 특히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범죄에 물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빠와 관계가 좋았던 아기들은 범죄에 물드는 경우들이 훨씬 줄어들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었을 때 아빠의 가난을 물려받는 경우들이 줄어든다. 다른 말로 하면 인컴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한테 제안하고 싶은 거는 우선은 아기가 태어나면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뭐 일주일에 3번, 4번, 5번 집에 와서 같이 놀아줄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한두 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더라도 아기랑 놀아주는 시간을 꼭 가져서 많은 시간을 아기랑 같이 지낸다면 그 아기들은 학교에 가서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왕따, 따돌림 당하는 일도 훨씬 적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생일이면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초대장도 훨씬 많이 받아와요. 그러면서 학업 성적도 좋아지고. 놀아주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을 놀아줄 것인가? 이 임신 기간을 통해서 엄마랑 잘 상의하셔서 바로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태담을 많이 해주라는 얘기도 했으니까, 책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꾸준히 하면서 아기가 태어나면 자기 전에 적어도 책을 한 권이나 두권 정도는 반드시 읽으면서 재운다면 아이의 지능 발달도 훨씬 좋아진다고 봐요. 그래서 아빠의 역할이 육아에서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호르몬에 대한 변화도 보면 고대에서 연구했는데 임신을 했는 와이프가 있는 남자 또는 출산 그리고 아빠가 된 남자랑 그다음에 결혼을 하지 않는 남자랑 같은 연령대에서 비교를 해보면 아빠가 됐든지 임신을 한 상태는 테스토스테론이란 남성 호르몬이 훨씬 더 줄어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 육아를 잘할수 있는 호르몬의 변화가 벌써 아빠한테도 생겨 있다는 거죠. 우리 아버님들 잘 들으셨나요? 굉장히 아버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